자, 15초 뒤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테스트 라운드. 지금 매뉴팩처러 테스트 시즌 1시즌 그다음에 테스트 라운드 2라운드 인터라고스. 오늘도 매뉴팩처러는 현대입니다. 현대. 이번 시즌 현대하고 함께합니다. 제네시스로 국뽕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라운드에서 점수가 지금 매뉴팩처러에서 오히려 300점 넘게 먹었거든요. 뭐그 중에 세 개만 잘한 거세 개만 포함이 되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달려보도록 하죠. 연습을 안 해서 아직 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우선은 뭐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거 끝나고 뭐 다음 거 바로 저기 뭐냐 저것도 할 거니까 네이션스도 이어서 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. 그렇게 하면, 만약 7시에 네이션스 들어가면, 8시에 끝나면, 시간 남으면, 그 이제 스쿨 덜깬 거, 마저 깨도록 할게요. 아, 최근에 그란을 좀 별로 안 해가지고, 이거 나올 때까지 참고 있었어. 의욕을 참고 있었어. 이거 나오니까, 또, 할만하네요. 다만 좀 이게 너무 길다, 이 말이죠. 이제 11등, 20등까지 나오는데, 요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. 뭐 좀, 다치도 있고, 도요타 86. 이건 일봉인가? 시트로엥. 이 차도 괜찮아요. 차 나쁘지 않던데. 65. 와, 0.01초 차이로 14, 15등 갈리네요. 마츠다. 아텐자. 네, 혼다. 일본 차는 많아가지고, 종류가. 스바루도 있고. 뭐야! 이름이 마츠다 MX-5인데 맥라렌 탔어. 저 뭐지? 마츠다 안 탔는데? 아이디가 마츠다인데? 희한한 사람도 많구만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더가 그나마 좀잘된것 같아요. 레이더 시스템이. 앞차 너무 브레이크 빨리 했어. 아씨. 앞차 브레이크 빨리 해가지고 아 막혔어. 내 자리 아깝다. 쳤어요. 뒷차가 저 쳤어요. 지금 저럼 SR 내려가거든요. 겁나 밀고 들어오네. 아, 내가 친 걸로 나왔다. 씨.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왜 내 페널티인데?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.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. 페널티는 경기 중에 이거 속도 감속하면 알아서 줄어와서 이대로 좁히면 돼요. 열 바퀴니까. 연습 좀 더 하고 할 거야. 퀄리보다 타임이 더 빨리 나왔어. 45초. 5등까지 되겠는데? 5등차가 굉장히 실수 많이 해서 역전 될 것 같아요. 5등까지 올라왔고 앞차량 5초차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. 5등까지가 한계 같은데 지금 타이밍도 봤을 때는. 아 이거 어떻게 될까? 앞차하고 지금 5.6초차 거의 비슷한 타임이네요. 아 베스트가 43초 나왔어. 아 연습 됐으면 이거 퀄리티 찍을 수 있었는데.
와, 앞차하고 격차가 안 좁혀지네요. 뒤차하고 멀어지는데 5.2초? 0.2초 잡았어. 타임이 거의 비슷한 타임이 나오네요. 힘들 것 같다. 아, 지금 선두 1등이랑 1초 차 나나요? 1초 정도 차이 나죠? 1.2초 정도? 베스트가? 저 정도면 좁힐 수 있는데. 비교적 애들이 느린 방은 아닌데. 아, 좀 빠른 방은 아닌데. 빠른 방은 아니라서 해볼만 한것 같은데. 그냥 퀄리가 좀만 더 좋았으면 이거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. 포디움까지. 랩타임이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. 연습을 지금 거의 아예 안 하고 간 거니까 연습하고 하면 스타일 나오겠는데? 이번 타임 좀 실수하니까 뒤차도 타임은 잘 나오네요. 이번 타임에 한 0.4초 정도 실수하니까 0.2초 좁혀졌다. 지금 한 45, 43초 한 중후반 타임이거든요. 그러니까 뒤가 좁혀지네. 1코너도 좀 안전하게 지금 클리어를 했는데 여기서 0.3초 잡혔네요. 일단 43초 초중반 페이스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택하지 말고. 뒤차하고 0, 뒤차하고 0, 1코너에서 0.4초 좁혀진 게 안 벌어지네요. 그럼 1코너 조금 더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, 아이, 모르겠다. 그냥 달려야겠다. 몰라, 몰라. 역시 2단 달려야 되겠다. 3단으로 한번 빼봤는데 2단이 나은 것 같아요. 1코너 2단으로 해야 되겠네. 아, 이거 0.4초 잡혔는데? 8, 90, 90. 좀 애매해졌네요. 이제 30이 됐네. 41초 8. 아, 뒤에 다 붙었다. 이러면 다음 랩은, 다음 랩까지는 버티는데, 그 다음 마지막 랩에서 버텨야 되겠는데? 아, 다음 랩부터 배틀이네?
페이스 끌어올리기 시작했네. 확실히 지금 직발에서는 스트레이트는 제가 좀 더 빠른 것 같거든요. 여기 마지막에서는 마지막 오르막길 구간에서는 벌어져요. 오르막길 구간에는 벌어져서 이게 마지막에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발 코너가 조금 언더가 좀 심하긴 한데. 1초가 지금 벌어졌고, 일단 5등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결국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마지막에 어떻게 추월을 해봐야 되는데, 마지막 이 오르막길부터 여기서는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,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 5등은 지킬 것 같아요. 어디 뒷차가 실수한 것 같은데? 그렇지만 이 코너 좀 늦었네요. 차가 0.5초까지 좁혀와도 그 뒷차가 지금 몇 차례 잘 나오지만 여기 스트레이트에서 밀리거든요. 이건 차량 특성 문제라서 코너에서 제가 좀 느려요. 느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직선에서 출력에서 직발이 당하기 때문에 5등 마무리했습니다. 나이스 5등. 그래도 페이스는 9랩 때 제일 빨랐네요. 42초 7까지 1등이랑 0. 패스트 랩이랑 0.9초 차. GTR이 그래도 GTR 이번에 너프를 먹었는데도 그래도 좀 빠른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빠르네. 아 그래도 제네시스로 10등 출발해가지고 5대 제꼈습니다. 일단 5등 5입니다 결과 확정이고, 페널티는
충돌이란 게 초반에 잠깐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실력 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, 특히나 이 SR이 높은 등급이라 보니까 사화 거의 안 나요. 충돌이 거의 안 나고, 이번에는 백마커도 좀못 만나봤네요. 그러니까 랩템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던 것 같고요. 뒤차도 랩템이 잘 나왔어요, 이번에. 자, 어쨌거나 저는 이번 시리즈 2017 시리즈 테스트 1시즌 두 번째 라운드, GT 매뉴팩처러 시리즈 두 번째 라운드는 5등 마무리했는데, 몇점 받았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몇 점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끝나면 돈이 7만씩 주니까 쏠쏠한 것 같아. 자, 이제 21레벨 레벨업 했고요. 아, 떨어졌다. 그러니까 초반에 그 10초 페널티 먹은 게 컸나 보네요. 좀 떨어졌어요. S에서 떨어졌어. 10초 먹은 게 컸나 보다. 그게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옆에서 치고 들어왔는데 그게 저한테 페널티가 부여되는 바람에 큰게 들어갔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. 아, 점수 보고 마무리 할까? 몇점 나왔는지 보죠. 몇 점인지. 포인트 랭킹 380점. 어제보다 더 좋네요. 어제보다 더 좋은 점수. 380점으로 마무리됩니다.